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장선영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 세션에 사회를 맡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꽤 의미 있는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협력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그리고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모신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오늘 그 주한 인도 대사 스리프리야 랑가나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한 싱가포르 대사 에릭 태우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한 프랑스 대사 필립 르포르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한 호주 대사 캐서린 레이퍼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 일본 대사 코이치 아이보시님 모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의 좌장님 노규덕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노규덕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 노규덕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사님들, 그리고 그 신사숙녀 여러분.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외교관님들을 모시고 오늘의 그 라운드 테이블을 이렇게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으로 합니다. 저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노규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신 대사님들과 함께 이 세션을 진행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제주 포럼의 그 테마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외교 라운드 테이블의 그 주제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용과 번영은 저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실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 주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용과 그 평화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민주주의의 최보, 기후변화, 그리고 국가 간 갈등, 또 테러, 또는 사이버 공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들이 있죠.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공통의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복잡한 어려운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저희는 오늘날 대사님들과 함께 좋은 외교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참여적인 방법의 외교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는 외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런 챌린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을 위해서 저희는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 대사님들을 제주 포럼에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사회자님께서 저희 대사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간략히 소개를 해주기는 하셨지만, 네, 제가 다시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주한 인도 대사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랑가나탄 그 대사님께서는 네, 그 현재 1994년에 인도 외교 문제에 참여를 하시면서 주한 인도 대사로 역할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 비서관 그리고 미얀마 관련된 일도 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대사님 옆으로 저희가 주한 싱가포르 대사 에릭 태우님 모셨습니다. 네, 태우 대사님께서는 그 전에 네, 그 동부가 네, 그 외교 문제와 관련된 그 부장님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북미 정상회담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2018년도 6월에 열렸던 정상회담에도 그 참여를 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옆으로 저희가 프랑스 대사님, 필렐리 프로님 모시고 계십니다. 네. 정보 시스템. 그 유럽 그 외교 관련된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일을 그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EU, 코카서스 EU 대사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옆으로 저희가 호주 대사님, 주한 호주 대사 캐서린 레이퍼님 모셨습니다. 네, 최초의 그 부좌관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기간에서 말이죠. 그리고 2020년 3월에서 그 9월까지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럽, 그리고 라틴, 그 중남미, 그리고 호주 관련된 외교 기관에서도 근무를 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주한 일본 대사 코이치 아이보시 대사님 모셨습니다. 네, 1987년도에 그 외교부 일을 시작을 하셨고요. 저희 중에서 가장 오래 외교와 관련된 그 경력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문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한 일본 대사를 2번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에 다시 이제 주한 일본 대사로 저희 한국에 오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각각 대사님께 그 짧은 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은 그두 개의 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그 파트에서는 저희가 외교,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를 주제로 짧은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그 파트 2에서는 다시 한번 짧은 그 발표 또는 짧은 그 의견, 그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가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주한 인도 대사님, 스리프리야 랑가나타님을 먼저 시작으로 오늘의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의 동료 대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주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곳이고 올 때마다 항상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그림자에서 만난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를 정말 많은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국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또 외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가 이러한 이해에 맞게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 민주적인 국가들은 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국과 이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열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 이것은 인도와 한국에서 2018년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패널 모두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협력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인구의 60%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교역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의 50%를 인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시장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해상 안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두를 위한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의 포용적인 지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법치, 투명성, 또 항의할 권리, 또 주권을 지킬 권리, 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 이 모든 것들은 인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외교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해상 안보, 해상 오염, 재난 문제, 그리고 연결성을 활성화하고 항해를 돕는 것, 이런 것들은 아세안의 일본, 호주, 미국, 그리고 아세안 지역, 이 모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계속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자원을 동원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프로그램은 교역국의 니즈를 늘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결성은 국제 규범과 함께하고 있고,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금전적인 책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역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채무적인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에 있어서 이것은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도는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과 특히 이웃국들과 많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동쪽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통로 역할을 하는 구역이죠. 외교와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많은 리딩 국가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급망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급망을 통해서 많은 인구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지 알아내고, 또 기후 변화를 위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한 싱가포르 대사 에릭 태우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제주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제주 그 정부 그리고 평화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션에서 네, 저희가 지속가능한 평화 그리고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을 할수 있는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그 지리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항해해 나갔어야 했죠. 네, 싱가포르는 굉장히 그 작은 그 도시 국가입니다. 네,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주도의 반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크기, 정말 점으로 찍힐 수 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네, 그랬을 때그 글로벌 그 체계적인
세계가 네, 그 동남아에 있어서 특히 그 싱가포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그 나누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그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전히 그러한 미중 관계가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고 주요 국가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그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두 개의 전 세계 그 강대국이 계속해서 경쟁을 유지를 하고 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협력을 하게 될지,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저희가 그 마주하게 될 국제 관계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권력을 위해서 그 경쟁을 하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실 그 경쟁은 불가피적으로 그 적대적인 그 갈등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그 부정적인 그 게임, 네, 그 전쟁과 같은 그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네, 싱가포르가 네, 그 미국의 그 권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미국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그 비교적인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분야이든 또는 이제 그 하이테크 이런 또는 바이오 기술이든 몇 가지 예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굉장히 큰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었던 그 백신 권력, 그 현재 저희가 코로나를 맞서는 그 백신이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수 있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선진국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 현재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전 세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이런 그전 세계적인 그 규범과 규칙을 존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세계 질서를 따라야겠다라는 중요한 책임감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많은 긴장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분명한 것은 그 현재 이런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 또는 그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죠. 전쟁 또는 벽, 전쟁이 아니라 그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강대국 간의 그 간극을 넓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협상은 언제나 주고받는 관계를 말을 하죠. Give and take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이두 강대국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평화와 그 번영을 전 세계에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요점 같은 경우는 네, 어느 현재 그 미중 그 이런 적대적인 경쟁 관계의 기능입니다. 네, 동남아를 살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역사적인 회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민감성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개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늘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역사적이었고 중요했던 그 북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그랬을 때 유사한 그 회담들을 그 개최를 하는 플랫폼으로 국가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전혀 그 참여가 없는 그 회담이 아니라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양국 간의 관계를 그 발전시키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신뢰를 구축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갈등이나 그 모든 그 챌린지들이 그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만 해협 내에 그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와 번영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회담 그리고 많은 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있었던 한반도의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주석이 그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 정상회담을 했죠. 네, 그것은 그 북미 정상회담
명에 이루어진 지그 최초의 기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북미 관계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최근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네, 북한 정책과 관련된 검토를 마쳤는데요. 그랬을 때그 협상 정책 역시나 그 싱가포르에서 그 서명이 된 합의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한반도 내에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그들이 약속을 했던 내용을 그다 준수를 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교를 취해 나갈 수 있길 바라고 그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그 관용과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세 가지 요소를 그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현재 마주하고 있는 뭐 코로나, 기후 변화와 같은 챌린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그 챌린지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의 외교 그리고 정치적인 그 난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유념을 해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외교를 진행하는 것 또는 이렇게 회담을 갖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희가 그 결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절대 하룻밤 사이에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티투와 예, 감사합니다. 그 중미 관계에 대한 그 의견도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대만 해협과 관련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 문제까지 다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루포. 다음은 르포 주한 프랑스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원칙과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권과 전략적인 주권을 갖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정말 많은 그 디펜던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영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적인 그 위기를 중국과의 위기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에너지에 대한 필요, 식품, 그리고 또 메디컬 서플라이와 같은 이런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초능력 자체로 계속해서 견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헤게모니적 파워가 나서서 이러한 다자주의를 다시 재건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일과는 동맹을 2019년 다시 맺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었고, 다자주의를 다시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엔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럽연합의 그 프랑스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에서 새로운 그 주권과 그리고 또 기술적인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그 정치적인 그 세력의 이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에 대한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인 유럽의 깨달음은 2022년에 프랑스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유의 보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호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물결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양자역학 또 컴퓨팅, 프로세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회로 보고 있긴 하지만 또 새로운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에 대한 지배 그리고 감시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무장관이 그 SNS를 통해서 그 성차별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협력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러한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시민사회를 포함한 협력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프랑스는 또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42개국과 맺었는데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자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를 모시기 전에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인류의 생활을 그리고 사고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새로운 노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뉴 노멀을 향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이 두 분의 대사님들은 팬데믹이 발병한 뒤에 한국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은 굉장히 호주에게 중요한 그 해입니다. 그 호주와 한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념을 하는 해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은 시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 호주와 한국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말이죠. 네, 인도 그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와 그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대사님들과 모두 함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기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그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이내믹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그 변화하는 관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그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략적인 그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되는 것, 긴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중미 관계가 그 중국과 미국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내의 그 안전성, 그리고 다시 안보, 그리고 전체 세계의 그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그 호주 역시 미국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파트너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이 이렇게 그 대화 그리고 협력을 향한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국가들, 그리고 저희가 모신 그 대사님들과 함께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모색을 하고 공감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 국가의 그 자주권, 영토권, 그리고 새로운 노움, 그리고 규범들을 그 존경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있어서 평화와 그 번영을 그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국제법을 준수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사회가 그 자유경제를 그 이룩하며, 그리고 뭐 각각의 법치를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네, 호주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무역보호주의도 저희가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결국은 지역 그리고 글로벌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그 투명하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적 메커니즘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그 시민으로서 그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현재 이렇게 불확실성한 그 경쟁력 또는 그 어려움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이런 역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해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챌린지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단 하나의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현재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많은 국가들의 힘을 모아서 그 민주주의를 구축을 하고, 그 저희가 그몇 년간 동안 어렵게 이뤄낸 그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책적인 그전 변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저희가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논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달성하기 위해서,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7 플러스 1 그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잘그 논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인도, 일본,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미국, 그리고 관련된 많은 그 국가들과도 연결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도 많은 연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파트너 국가들끼리 서로 그 성공적으로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연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주한 일본 대사 코이치 아이보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 멋진 이벤트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일본과 관련된 그 행사가 정말 가까운 곳에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를 일부러 주최 측이 저 방으로 안 보내고 여기로 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런 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오케이 좀 봤다.네, 올림픽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도 특별한 일이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다들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FYP는 2016년에 처음 발족되었고요. 그리고 또 케냐에서의
아프리카 개발 컨퍼런스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총리님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 연결을 위해서 발족한 것이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인 번영. 네,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ESG에 대한 행사가 많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은행가들 아니면 금융기관들 관계자들이 ESG 포럼을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총리님께서도 오셨는데요. 대부분은 그 금융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SDG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SD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늘 핀 배지를 차고 다니셨는데요. 저도 오늘 하나 차고 나왔습니다. 이핀 배지가 서울이나 이 컨퍼런스 시설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랑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SDG가 좀더 광범위한 범위겠죠. SDG는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곳에서 학계에서 아니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피포지 정상회담이 얼마 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SDG,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인식을 한국에서 좀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굉장히 좋은 그 SDG 이슈를 그 발족하기 위한 좋은 장소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이런 라벨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2, 3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슈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달성을 하는 목표였죠. 당시가 크리스마스에 가까웠는데요. 이 SDG를 좀더 접근 가능하고 이해가 되기 쉬운 그런 액션 플랜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업무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지도 원칙인 것이죠. 우선 SDG의 주요 목표를 좀더 단순화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모호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읽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플랜들을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 리더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본사를 찾은 것이죠. 이러한 노력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언론은 늘 SDG 로고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SDG의 로고로는 불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이 핀 배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SDG 관련 로고를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보시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다섯 분의 대사님으로부터 저희가 그 짧은 발표문을 다 들었습니다. 네, 그 대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키워드가 도출될 수 있었는데요. 자유, 개방된, 포용적인, 회복성, 그리고 세계 규칙, 그리고 다자주의, SDG, 경쟁, 갈등, 우정, 그리고 평화, 그리고 번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이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 논의를 해본 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좀 발표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그것이 국제적이든 지역적이든 그 양자 문제이든 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오늘 6.25 그 한국 전쟁의 그 21주년을 맞이하는 그 날입니다. 네, 그 당시 그 한국 전쟁이 휴전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그 기술적으로 아니 그리고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그 문재인 행정부는 그 한국에서 그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그 많은 힘을 들였고 그렇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제적인 그 공조와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데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제들 그리고 2021년에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들은 무엇인지 대사님들의 의견을 좀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양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양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아직 그 대사님들 이 준비가 되셨다면 그럼 먼저 그 주한 인도 대사 그 랑가나탄 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일본 대사님과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라면 인도와 한국의 파트너십이 우리의 그 두 번째 팀, 그것은 바로 번영과 평화에 대한 팀을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제도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의 비전이 자유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은 좋은 관계가 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좋은 관계를 많은 국가들과 맺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도 인도는 직접 참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그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사님께서는 정말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한국의 니즈, 인도와 니즈, 그리고 인도와 한국의 인구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는 인구가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어느 쪽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에서 또 인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단가가 낮다는 장점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제조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많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그 세계적인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인도에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 길을 찾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현재 코로나19가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기관들에서도 그렇고요. 인도와 한국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혁신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들의 생태계, 또 백신 개발, 주요 기술 개발, 또 4차 산업혁명, 또 녹색혁명. 인도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양자 관계에 관련된 그리고 그 인도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그 대사님의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그리고 대사님께서 한국에서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주한 싱가포르 대사 에릭 태원님의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그 사안을 중점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죠. 바로 코로나 시대라는 어려운 시대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 계속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주제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기도 했죠. 네, 이랬을 때 부진한 그 경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그 경제가 부진한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부터 그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 하나는 모든 그 국가들이 이제 보건과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국경을 다 닫았습니다. 스스로를 폐쇄를 했죠. 이것은 다시 역으로
어떻게 우리의 공급망이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지금까지 상호 연결이 되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예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가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바로 즉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정부가 한 국가가 그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이런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저희는 지속가능한 평화 그리고 포용적 변형을 미국의 그, 아, 미, 미래에 일으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그 다자관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백신 국가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통한 그리고 회복성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사안에 대한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 그 주제인, 아, 제 사안인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국제적인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그전 국가적인 공감, 그리고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웠죠. 네, 기후변화에 관련된 공감과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살펴보자면 아세안 국가들이 굉장히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컬 파트너와 함께 아시안 내에서 많은 그 헌신과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슈와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양자 관계, 그리고 이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뭐, 상호 이익 관계 등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하우를 교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거시적인 수준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다자관계, 뭐 유엔과 같은 다자관계 또는 WTO 등등이 계속해서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대표적인, 그리고 훨씬 더 개방적인, 그리고 훨씬 더 포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후변화 또는 앞으로 나타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에 잘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래에 겪게 될 문제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우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저희가 그 주연 프랑스 대사 필립 르프로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포럼을 주최한 글로벌 특성을 존경합니다. Merci beaucoup. Thank you. À votre invitation. 네, 오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그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아래 저희는 또한 이제 한국민들이 원하는 그 통일을 원하는 염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언급하고 싶은 일은 그 북한의 문제라는 것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제 무기 핵 확산화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예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기 확산에 안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악화가 되면 지중해 지역에서도 핵 위험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DMZ 부근에서도 있고요. 또한 한반도만의 유산을 지키는 데도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에릭 테오 대사님처럼 기후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설정한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합니다.
이 파리 기후 협정에 설정한 목표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투명성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투명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많은 정책을 펼쳤는데요. 굉장히 환경과 안전 문제가 예민한 지역에 저희는 녹색 벽을 지었습니다. 많은 지원금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제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요. DTS, Special Drawing Rights에 대한 주제입니다.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Green Climate Fund, 녹색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큰 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린 펀드를 방문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Ambassador Lefour.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네, 다음으로 그럼 저희 주한 호수 대사, 호주 대사 캐서린 레이퍼 대사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대사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한국 전쟁에 대한 레퍼런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저희가 세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과 관련된 유적지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조본님과 함께 방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 조치 그리고 이런 참여적인 대화 그리고 특히 북미 간의 정상회담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제 말을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난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러한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모두 현실적인 대안을 놓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조금 더 협력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양자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협력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련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현재 10만 개 이상의 만 개 이상의 백신을 현재 호주 국민들에게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함께 많은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서 백신을 제조를 하고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백신 포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동남아 국가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상회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백신을 어느 정도 백신이 부족한 국가들 또는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도 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공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더불어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해결을 하고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부상하는 걸 목격을 할 수 있었죠.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
이런 그 중요한 그 행사, 이런 그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 그리고 행사에도 함께 참여를 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파트너, 한국과 같은 파트너 그 원조국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지금 그 현존에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들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그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알루미늄이나 여러 가지 그 천연 자원들, 청정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국과도 그런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많은 그 챌린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에 있어서 공조와 관련된 대화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Will be Ambassador Aibushi from Japan. Thank you. Hanguk과 일본은 굉장히 공동의 도전 과제와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노규덕 본부장님께서 최근 그 3자 회담을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료 페나코시께서 일본에서 건너간 바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3자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들었고요. 그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고령화 등 이런 노동 인구의 감소 등의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120개 이상의 국가가 이러한 달성 목표를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이 NDC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마이너스 46%까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6% 감소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힘든 과정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NDC를 2060년까지 달성하기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가장 큰 관련이 있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인데요. 일본은 석탄 발전에 더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25에서 26%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태양열 또 풍력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을
생산하기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DC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처럼 일본도 녹색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SG 자금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민간 자본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선진 기술과 선진 혁신을 통해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NDC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오늘 그 세션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 외교, 네,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포용적 번영을 위한 그 외교와 관련된 그 저희 토론이 계속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굉장히 그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회담에 참석하신 모든 그 외교 대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 평화와 그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에 대한 이런 그 논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큰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대사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 의견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그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유례없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학적인 여러 가지 그 본성 특성들도 바꿔놓았습니다. 정세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들이 그리고 외교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을 던졌죠. 그것 대응해서 저희는 그 외교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하이브리드 외교 프로세스 정책을,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외교 역시나 적응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 그 전염병,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그 외교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 정부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러한 그 어려움을 그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변형을 이루고 앞으로 저희가 마주하게 될 그 글로벌 챌린지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협력들을 저희가 다양한 외교 분야에서 볼 수 있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복잡한 그 정세 속에서 저희의 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니즈를 해결하는데 그 충분한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국가들 그리고 각각의 외교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전 세계에서 서로 다른 챌린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그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정성 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평화 역시나 항구적으로 그 지속이 될 것이며 그리고 경제도 발전을 해서 저희가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평화를 통해서 저희는 이런 학습 효과를 얻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포용적 변형을 궁극적으로 이룩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그 선순환 그리고 평화 그리고 번영을 한국 그 한반도 내에서 이룩을 해내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얻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평화와 번영이 한반도 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까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죠. 저희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네, 항구적인 그 평화를 한반도에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외교와 그 담화, 대화를 통해 이룩해 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역사적인 그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중앙위원회들의 여러 가지 그 협의체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 북한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대화와 그 갈등에 대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냈죠.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발전성, 그리고 평화적인 환경, 그리고 보안, 그리고 안보 문제를 그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외교와 담화를 통해서 저희가 한반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언제 재개될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국가들이 이러한 그 대화를 재개하는 데 꼭 필요한 그 사전 조건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동의만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네, 코로나 백신 역시도 이제 북한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가 그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현재 정부는 네, 이렇게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정부가 앞으로 발전을 이렇게 나갈 것이죠. 네, 그 현재 그 한국 정부 내에서 그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그 종료하기 전에 혹시 대사님들 중에서 그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마지막을 그 준비하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모두 다 의견을 마치셨나요? 네, 그럼 프랑스 대사님의 그 마무리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제주도는 매우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요한 점은 이 포럼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지도에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만세입니다. 오케이. 암바사더 아이보시. 그 제주 포럼 때 같이 열린 그 아세안 회의 때문에 제주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세안 대사를 맡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번에 그 어제 공항에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제주는 뭐 마스크 없으면 뭐 다른 데보다 뭐 평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국 사람이도 없고 일본 사람이도 없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지 좀 내가 놀랐는데, 하지만 그 아시다시피 그 제주도에 그 종이여사가 두 개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하고 일본 종이여사관. 지금 그 중국인도 없고 일본 사람도 없고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뭐 저희 그 일본 종이여사관 그 저 홈페이지 보시면 제주도와 일본의 깊은 인연란 그 코라무가 있습니다. 제 동료 이세기 종이여사가 뭐 제주도에서 바르게 온 땐 좀 제주도와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시간이 있을 때 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mbassador Aiboshi, especially. 대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국어로 한국어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그 제주 포럼의 이러한 그 포럼 준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 세션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세션을 끝내기 전에 비주얼 띵킹이라는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Everything we discussed in this session. 세션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주얼 띵킹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네요. 놀랍습니다. 그 작가분이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적어주셨는데요.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